시작할 때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훅 집어넣지 마시고 엄마 아셨죠? 네 맞아요. 오 깜짝이야. 아니 남자분 나 나가시고. 네, 네. 선생님 불러주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나 인사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나이는요? 나이 안 갖추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예.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려나 일평생을 잘했을 때부터 말을 하는 거야. 예. 내가 눈 떠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엄마는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긴급한데 다시 예, 크게 예 맞아요. 엄마 인생 꼬풀 인생에 한 번도 없어. 예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예 엄마 인생은 정말 누군 그야말로 맞는 인생이야. 사람한테 맞고 사람한테 폭언 듣고 눈보라에 폭언 듣고 예 맞아요. 그런 인생 살아온 엄마의 인생이 오늘 내 가슴을 울리네. 근데 지금까지도 그 가슴은 엄마의 가슴은 엄마밖에 모르는데 엄마 내가 한번 물어볼게. 예. 누가 그러더라 한번 물어볼게. 그게 18분이가 됐다더라 이제. 자식들이 엄마한테 왜 엉망의 소리를 하냐.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예. 옛날에는 무조건 자식 떼어놓고 도망간 애는 미친년 나쁜 년 막 욕을 하고 걔 욕을 하고 그랬거든. 예. 근데 엄마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를 보고 바뀌었어. 미안합니다. 아니 왜 엄마한테 자꾸 건들어. 얼굴 나가면 모자식 그걸 쳐내주면 되지. 네. 어? 애들을 그냥 너무 그게 아빠한테 아버지랑 애들 아빠랑 살았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지. 아 그럼요.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게 살았지. 네. 아주 누워서 자는데 술 먹고 와서 자는데 요팔로 한번 그러니까 몸을 한번 누르면은 죽는데 그걸 못하고 잠도 못 잘 만큼 지금 힘들게 살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예. 엄마는 아버지한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 빠져난 것 뿐이야. 예. 근데 엄마가 친정한테 내 자식을 맡길 때가 있었나 누구한테 맡길 때가 있었나. 있었으면 엄마도 자식들 데리고 나와서 아니면 엄마가 여유가 있어서 엄마가 어디 도망갈 때가 있었으면 엄마도 자식을 데리고 나왔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 예. 엄마는 아마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을 거야. 나도 나지만은 자식들을 두고는 엄마의 마음이 여기서 가슴이 너무 찔려. 미쳐버릴 것처럼 아파.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오늘 욕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냥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왔다면 엄마한테 이야기 욕을 했을 거야. 한마디 좀. 큰 소리 여기는 아니지만 왜 그러셨냐고 내가 되물어봤을 거야. 근데 오늘 내가 할 수가 없네. 엄마 마음을 너무 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책감 그만 가지셔. 안 가져도 돼. 내 생각은 그래. 안 가져도 돼. 한번 물어보자. 네가 딸이냐? 네. 둘이에요 자식이? 예. 네 오빠, 위로 오빠하고 너야? 네. 그치? 네. 오빠는 여기 없어. 네. 긴 것만 크게 대답하세요. 네. 오빠는 지금 철장신세로 지켜보여. 네. 그치? 네. 철장에 있어. 네. 너는 공황장애 플러스 우울증 플러스 폐쇄공포증 플러스 원망 플러스 또 심평 플러스 다 갖고 있어. 근데 왜 이것을 모든 것을 엄마 탓이라고 생각해? 그때 날 안 데리고 갔으니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 못 데리고 간 너네 엄마 심정은 어떻게 했었냐고. 이거 엄마의 눈물일 것이다 가슴 속에. 너를 냉정 너는 오빠하고 너를 냉정하게 두고 나왔을 때 엄마의 심정은 나는 엄마 팬이 아니야. 나는 가슴으로 점을 보는 사람이야. 네네네네. 그 심정은 진짜 골백본도 술로 사는 인생이라 그럴까? 술이 지긋지긋한데? 말을 하자면? 예. 나는 술이 지긋지긋해. 맞아요.
주정병이라 그래야 되지? 예, 예, 예. 술주정병이 신랑 만나, 예. 공산당 신랑 만나, 예. 아무 이유 없이 맞이하던 엄마. 엄마는 그 신랑한테 살았으면 엄마는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 이미 저 세상으로 엄마는 없었어. 엄마가 살기 위해서 뛰쳐난 것 뿐이었다고. 어쩔 수 없이. 근데 너네 공포도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참 이쁘게 생기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이쁜이라 그럴게. 이쁘나. 네. 내가 네 눈물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네 눈물도 안다. 우리 엄마가 언제 나 데리고 올까? 우리 엄마가 나 언제 데리고 올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고 무서운 존재만 느껴지는데 우리 엄마가 눈 뜨고 나면 나 데리고 올까? 해지면은 엄마가 나 데리고 올까? 이렇게 집 밖에서 엄마 이렇게 그리겨서 앉아 쪼그려 앉아있는 너 모습이 보인다. 근데 그것을 나이 먹어서 언제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할래? 안 그래도 너네 엄마 하평에 지금 아까 내가 우유 혈이 안 올라간다고 아까 밖에서 이제 잠시 이야기했지. 이런 거 저런 거나 물어보지는 않았어. 네네. 그치? 너 엄마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래? 그때 네 지는 좀 후회할래? 그래도 뒤늦게 찾았잖아. 뒤늦게 네 엄마 곁으로 왔잖아. 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 구슬하다 보니 자기 엄마는 죽었어. 근데 자기 엄마 찾아갔는데 자기 엄마가 매몰차게 나 너 모르니 가라고. 그런 엄마도 있더라. 그래도 네 엄마는 마음속으로 속죄하고 살지 않냐. 너네 엄마가 너네들한테 당당하게 소리 지르는 이유 당당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미안함을 못 표현해서 말을 크게 할 뿐이야. 왜 그걸 당당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엄마는 너 앞에서 귀 엎드려서 바짝 죽은 듯이 누워서 기해야 돼? 그건 아니죠. 그래야 네 속 편해? 아니야. 아니? 네 본 마음이야. 네가 쌓이는 너네 엄마한테 원망의 마음이라고. 내가 그랬지. 나는 한 자리에 가슴으로 좀 본다 그랬지. 가슴으로 좀 봐. 엄마야. 놔주신 엄마라고. 어? 네. 그런 생각 버려. 왜?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어. 네가 살 수 있잖아. 얼굴이 아깝다. 그 얼굴이. 왜 이런 말을 하냐. 사람은 누가 나를 버렸다 치자 부모가. 버린 사람도 많아. 끝끝내 안 찾은 사람도 많아. 그래도 성공한 사람 많아. 엄마 탓하지 말라는 뜻이야. 네. 알아들어? 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으니까. 네 한은 엄마가 죽은 사실이야. 안 죽은 아니야. 그러나 엄마가 한 자락에 죄책감 없이 살았더라면 엄마한테 왜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어? 하고 싶어. 지금 나도 따지고 싶어. 따지고 싶은데 엄마가 눈물로 살았던 인생을 보면 따질 수가 없어. 차라리 엄마가 독한 여자였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한테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바탕 해버렸으면 좋겠단 말이지. 근데 엄마가 울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욕을 하냐 내가 지금. 엄마한테. 응? 그리고 엄마 왜 엄마 우리처럼 무당이야? 그게 말해. 아니요. 무당도 아닌 분이 왜 옥수 떠나? 어? 왜 나한테 옥수 떠는 거 보여? 아닌데. 아니? 옥수 떠놓고 물 떠놓고 한동안 한때 한 적 있지. 잠시나마. 아니 지금도 상은 있어요. 상은 있고. 그러니까 왜 아니라고 그래. 그거 하지 마. 엄마의 마음은 한자락에 그게 의지 삼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신을 더 부리는 거야. 그러면 신 올바른 신이 내려와서 올바르게 불려 먹으면 상관이 없어. 잡신만 모여드리는 거야. 초상만 부르는 거라고. 하지 마셔. 어? 그러면 엄마 마음은 알겠어. 엄마가 지금 누굴 위해서 빌겠어 이 나이에. 엄마 자신을 위해서 빌겠어? 자식들을 위해서 빌겠지. 그래야죠. 그쵸? 네. 근데 그거 하지 마셔. 마음속으로 비셔. 마음속으로 빌어.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한테 한번 물어볼게. 네. 꿈 무슨 꿈꿔? 요즘은 꿈 안 꿔요. 옛날엔 무슨 꿈 꿨어? 예지몽이요. 예지몽 무슨 꿈 예지몽 꿨어? 그냥 제 미래?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저한테 안 좋은 게 오는 것들을 피해가게끔 만드는 그런 예지꿈. 그러면 자네 정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어. 이 집안은 엄마 집안은 무당 집안이야. 네. 엄마가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회에서 어? 네. 이북줄기에서 큰 무당이 계셨어. 네. 엄마 이북줄기는 알아? 몰라? 예. 모르면 내가 나온 대로 이야기할게. 예. 그러나 이건 헛궁수가 아니야. 예. 내가 눈에 다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그냥 어리부리한 무당도 아니고 예. 큰 무당이야. 그럼 엄마가 자꾸 옥수 떠놓고 그러면 이 아이 자체가 타고난 무당의 사주를 가지고 타고났어. 타고났을 때. 그래서 이 아이는 7살 때부터 에러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4살, 5살, 6살, 7살 때부터 맞는 것만 대답해라. 네. 그치? 네. 그때부터 너는 우는 인생을 살았어. 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는 인생을 살았다고. 네네네.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우는 인생을 살았다고. 웃는 법을 잃어버리고 우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네. 그럼 너 무당될 자신 있냐? 아니요. 하기 싫으냐? 네. 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내가 내한테 그랬지. 넌 공황장애 있다 했지. 네. 있어. 네. 그리고 너는 폐쇄 공포증도 있어. 네. 불안해. 답답한 데가 너는 있으면 숨막혀 죽을 것 같아. 네. 근데 있다가 너는 그 우울증 공황장애 약 속에 다 수면제가 들어있어. 네네. 너는 그래서 잠을 못 잘 거야. 약을 조금 줄여. 줄이면서 좀 밖에 웃어. 그 이쁜 얼굴에 어? 아침 일찍 와서 화장기도 없는 그 화장 안 해도 이뻐. 화장하면 더 이쁘겠지. 화장해서 멋부리면 더 좋겠지. 네. 근데 너를 대면 있지 만사가 귀찮아. 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럼 뭐 하겠다고? 엄마가 돈 벌어서 너 대줄까? 아니요. 어? 말로만 아니요 하지 말고. 오빠 불쌍한 줄 아는데 너가 왜 엄마 불쌍한 줄은 모르니? 한번 물어보자. 엄마는 엄마니까. 그래? 너도 이기 주제야. 그쵸. 엄마 인생 살았던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는 네가 간절하게 불쌍해. 마음속에서 네. 나는 마음을 읽는다 그랬어. 네네네. 그냥 오빠가 오빠 같지가 않고 동생 같아. 네. 네 마음속에서. 네. 그래서 마음속 오빠를 네가 많이 보듬어줘. 이렇든 저렇든 행동을 하든 안 하든 가슴속에서 오빠 생각하면 철저하게 눈물이 그냥 폭폭수처럼 흘린 건 느껴진다. 근데 엄마 생각하면 아까 내가 그랬지 땅에 엎드려. 그밖에 느낄 수가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냐? 네.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서 이상하게 뭘 하려고 하면 하고 싶지가 않아.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다 잡고 응? 나체돼. 네네. 옛날 과거는 과거로 가지 말자. 이제 우리 미래로 가자. 하루를 살더라도 현재. 그럼 현재가 자꾸 지나면 미래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또 과거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 과거는 이르란 말을 하는 거야. 이르란 말을 하는 거야. 네네. 왜? 엄마가 집 나와서 다른 남자랑 살고 있으니 그게 더 열통이 터졌어? 더 화가 났어? 네. 그럼 엄마는 평생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니까 그게 나는 기댈 사람이 엄마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뺏어가는 게 싫었던 거죠.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인데 그 아저씨가 엄마조차 뺏어가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니? 엄마를 맞는 남자들은 다 망나인데. 응? 근데 그걸 자식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아니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그냥 좋은 분 만나서. 그러면 그냥 보내줄 수 있지. 그러면? 너는 절대 못 보내줘. 마음속으로는 못 보내겠죠. 마음속으로는 못 보내는데. 욕심이 많은 애예요. 딸이. 이렇게 말해서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예. 성격 자체가 욕심이 많은 아이예요. 예.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죽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 좀 한 성격 했을 거예요. 예, 맞아요. 한 성격 했을 텐데 이 한 성격이 일로 한 성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성격 부른 데만 한 성격 하지 일은 젬병이야. 젬병이라는 뜻은 하려면 잘해. 근데 실질을 금방 느껴버려. 그냥 하기가 싫어져 버려. 이유가 없어. 꼬투를 잡아 네 스스로가. 여기는 이 사람하고 뭐가 안 맞아서 꼬투를 잡아버리고 또 이것은 뭐가 안 맞아서 꼬투를 잡아버리고. 어? 너 인생도 실패본 인생이잖아. 네, 맞아요. 너 인생도 실패 봤으면은 어? 엄마의 마음도 이제 이해했을 거 아니냐. 우리 엄마도 이렇게 실패 봤을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기분이었었겠구나. 그 기분이 너도 실패 봐서 너도 못 일어났잖아. 3년 세월. 네, 네. 내 말 틀렸으면 틀렸다 말 따져. 맞아요, 맞아요. 그치? 우리 구독자들은 내가 좀 잘 보는데 말을 안 해. 그럼 밖에 나서 짱이에요, 그러다. 나 못 보는데 맞아요, 맞아요 하는 거야? 아니에요, 잘 봐. 아니요, 맞아요. 그치? 오빠가 나오고 들라? 네. 엄마가 좀 더 많이 안아줘. 오빠가 엄마가 무섭단다. 무섭대요? 아니, 엄마가 오빠를 무섭다고. 예, 무서워요. 엄마가 오빠가 무섭단다. 네네네. 엄마가 아들이 나오면은 뭔 저기를 할까? 맞아요. 두렵단다. 네네네. 엄마가 그래서 마음속에 떨고 있다. 엄마로서 해야 되지 않지만은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단다. 엄마 가슴이 나한테 말을 한다. 무서워서. 아들이 거기 있는 게 좋아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아니, 좋아서 거기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무섭단다, 아들이. 그 엄마의 심정이, 아들이 무서운 엄마의 심정은 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아니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 근데 오늘 가르쳐 주는 거야. 너네 엄마가 이런 말 해봤니? 안 해봤지. 내가 오늘 너네 엄마 가슴을 타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엄마가 처음으로 나한테 들켰어, 가슴을. 그렇지, 엄마? 나한테 들켰지? 예. 들켰지? 예, 들켰네요. 응? 그 엄마 들키는 엄마, 들키는 말은 오빠가 나오는 게 무섭다는 엄마 가슴은 오죽할까? 자식을 품어줘야 되는데 오빠가 오빠를 보면 엄마 가슴이 심장 떨리듯이 떨리듯이 떨리고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듯이 떨리고 자기가 뭘로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또는 뭘로 나를 갖다가 잡아 씹어 돌릴까 그런 말이 두렵대. 그러나 상처 많은 거 알아. 어린 나이에 아까 7살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7살 후에는 더 큰 상처를 가졌고. 응? 네. 너 병원에 입원하는 적 한 적 있지? 있죠. 그때 언제 했어? 하도 많아서. 얘는 심병으로 많이 쓰러졌을 거야. 14살 때. 내가 14살 지금 썼어. 봐봐. 17살 때. 내가 나는 물어봤을 네네. 때 써놓고 물어보지 그냥 물어보지 않아. 17살 때. 14살 때. 17살 때. 19살 때. 얘는 스스로 쓰러졌어. 긴급한 대답해. 네, 맞아요. 아, 하지 말고. 네, 이마 딱 벌고 있으면 뭐해? 네, 맞아요. 그때 엄마가 이 아이 보러 왔어. 예. 이 아이 보러 왔다가 이 아이가 엄마가 와서 됐다. 안심을 했어. 너 쓰러지면서. 네, 네, 네. 근데 엄마는 냉장고에 돌아서 버렸어. 가버렸어. 긴급한 대답해. 네, 14살 때. 그치? 네. 그때 이 아이가 인생 자포자기를 해버렸어. 엄마가 너 옆으로 돌아올 줄 알았다고. 이제 엄마가 니랑 같이 살 줄 알았다고. 어린 마음에. 네네네. 근데 엄마가 가버렸다고. 네. 아빠한테 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가버렸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더 거기서 엄마에 대한 X를 그어버린 거야. 겉으로. 그리고 이 아이 삶은 23살, 22살 때부터 3000% 빠져라야. 긴급한 대답해. 네, 맞아요. 3000% 빠지면서 막 살아라야. 의미 없는 삶이라고. 네네네네. 막살하는 삶이야. 가족들도 버렸는데 누군데 날 못 버리겠느냐. 그치. 근데 이제는 그거 필요 없어. 너 애땜 할 때면 애땜 할 때 할 것만큼 했고 엄마 할 만큼 했잖아. 네. 그렇지? 엄마 할 것만큼 했으니 올해만 잘 참고 넘어가세요. 내년부터는 이 병도 나아요. 아, 예. 그렇지만 병이 나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 네네. 내 머리하고 내 마음하고. 네네. 내 엄마하고 나하고 오빠가 오면은 나하고들랑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 엄마가 무섭대. 네. 근데 저도 무서워요. 그래도 동생 말은 들어. 아, 그래? 동생 말은 들어. 동생이 눈물로 호소할 때는 들어. 어? 동생이 눈물로 호소할 때는 같은 밥을 눈물밥을 먹었기 때문에 들어. 알아들어? 네. 오빠는 공부도 못했어. 네, 맞아요.
맞아요. 공부 기간이 짧아. 어? 네. 나한테는 초등학교 졸업한 거밖에 안 보여. 맞아요. 그치? 네. 검정고시로 나머지는 나 좀 잘 본다. 예, 네, 잘 보시네요. 내가 잘못 잘 본다고 하면 내가 미안한데. 그치? 네, 그러니까 지금 아기 차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이 길을 안 가면 오빠가 가야 돼. 한 번씩 그래서 이 아이가 흔들릴 때가 있을 거야. 점집 갔을 때. 그 소리 들었어? 네. 그 소리 들었냐고? 네. 그 아이가, 이 아이가 안 가면 오빠가 가야 된다고. 그 소리는 처음 들어. 그거는 처음 듣고요. 저한테는 뭐 사주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길이 열려 있는데 자꾸 이제 거부를 자꾸 하니 네가 계속 아프다 그런 말들. 근데 이왕 올 길이면 나도 항상 내가 유튜브 찍으면서 손님들도 지겹겠다 이런 말 많이 해서 책임감 자리 안 왔다 했거든. 내 스스로 사기를 반을 밥을 굶어서 나는 아픈 거야. 네네. 왜 무당이 신을 받았는데 왜 안 나요? 내가 밥을 굶어서 4개월 반 동안 밥을 굶어서 엄마 하나가 아픈 거야. 사경을 헤매. 근데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딱 내 직업이더라고. 상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길 40살에 왔어. 피하다 책임감 때문에 나도 너무 고통 지하이처럼 고통스럽게 살았으니까. 내가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고통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살려. 그런 마음에. 근데 엄마 내가 이 길 왔을 땐 내가 딱 다짐한 게 한 가지 있어. 내 최성숙이 인간 인생은 없어졌다. 오직 무속인 최성숙이만 살이랴. 그리고 살려주셨으니 나는 그때까지 치르고 갈 것이다. 사는 동안까지. 그러니까 나는 손님을 보더라도 진짜 진정 있게 봐야 돼. 그렇지. 너는 그렇지. 가. 너는 천하없어. 2년 있다 너는 더 올 해는 잘 넘어가면 1년 있다 괜찮아지지만 2년 있다는 신의 문이 확 열려. 네. 알아들어? 2년 있다는 이미 열렸어. 이미 열렸지만 그때는 이제 애지몽이 필요 없어. 학연값까지 다 보인단 말을 하는 거야. 그때는 네. 네. 엄마한테 뒷수발 해달라 그러고 조용히 와. 오빠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응? 그런다 이 무당은 자기 집안에 희생타러 오는 건 아니다. 알았냐? 너는 하늘이 점재해준 무당이고. 어? 엄마가 다음에 와서 이북줄기 모른다 그랬는데 이북줄기 어딘지 한번 알아봐서 나한테 문자로 전화번호 다 가져가서 문자로 보내봐. 이북줄기에서 신이 오구차게 엄마 쪽에 들어와. 나 신줄기 따라서 나는 고향 잘 맞추거든. 근데 다 아니라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몇 명 아니라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 문자 다 왔어.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맞대요.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맞대요. 하고. 그리고 엄마 건강 무척 안 좋아요. 아셨죠? 건강 챙기세요. 예. 물어볼 거. 제가 지금 자격증을 볼까 하는데. 뭔 자격증?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한 2년 동안만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실사로 이제 2년 동안만 공부를 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그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매 쪽으로 가볼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막 돌아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더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조금은 내가 풀리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실제 내지 일단 그 자격증은 따.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네. 어? 밤도깨비 낮도깨비 아닌지 뭐라 그래야지?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난 거 뭐라 그러냐? 그게 밤도깨비 아니야? 밤도깨비냐? 밤도깨비 행세 그만하고 그렇게 하면 자격증을 일단 따봐. 일단 너 공황장애 우울증부터 곤치게. 알았지? 그리고 너는 다시 나 찾아올 일이 있을 것이다. 엄마 손잡고.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아니요.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되는가? 오빠는 아직 많이 도끼가 그대로 서러있어. 도끼가 그대로 서러있어. 풀린 게 더 없어. 오빠는 거기 차라리 들어간 게 잘했다고 그러지만 오빠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온 게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을 더 엮여서 와서 오빠가 이 잔머리가 끝내주게 잘 돌아가. 알겠어?
공부머리는 없어. 잔머리는 좋다 말을 하는 거야. 네, 그거는 있어요. 네, 맞아요. 어. 인정해요. 그 잔머리로 오빠는 어떻게 해서 또 일을 벌리려고 그래? 응? 네가 울면서 하소연해. 오빠를 이길 사람 너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선생님, 그러면은 얘 짝꿍을 만나려면 무슨 띠를 만나야 돼요? 얘 닭띠인데? 지 짝꿍은 얘가 무슨 띠를 만나라고 한다고 얘가 만날 애가 아니야, 엄마. 지 띠만 피해. 지 띠만 피해요? 아니, 지의 띠만 피해라고. 닭띠만. 네가 닭띠라고? 네. 닭띠만 피해. 지의 띠만 피해. 응? 그리고 마음이 지금 죽어 있어. 마음이 죽었다는 것은 마음이 잠들었다는 거야. 마음에. 네. 네 가슴 속 깊이 두드려서 문 열어서 네가 그게 덧대서 나와. 스스로 빠져나와. 알겠지? 힘들면 나한테 도움 요청해. 전만으로 다니지 말고. 뭐 저는 전부로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러니까 안 전만 다녀요. 보러 다니지 말고 전만 보러 다니지 말고 응? 그래서 옥수 떠놓고 빌라니까 옥수 떠놓고 그렇게 그지 됐어? 그런 짓 절대 하지 마라. 알았어? 그럼 저 또 아픈가요? 또 와요? 크게 아파. 지금 내가 지금 온몸이 또 구두 봐. 크게 언제쯤? 지나갔어. 아,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네. 올해만 잘 넘기라고 했잖아. 네. 올해만 잘 넘기면 괜찮으니까 올해만 잘 지나가. 올해만. 왜 자꾸 몸에 피가 부족하다고 그러지? 피를 많이 하지. 그치? 얘 지금 몸에 피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